안녕하세요. 둘레둘레 트레킹의 저자 김용수입니다. 송탄 IC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택에서 190km, 자동차로 2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트레킹을 가고 있습니다. 부여 백제 휴게소에서 설렁탕으로 아침을 된들이 먹고 2시간째 운전하고 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앞쪽에는 산이 보이고 있는데요. 드라이브하기 좋은 이곳은 세계 최장 방조제인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챗GPT에게 방조제 길이를 물어보니 33.9km라고 하네요. 빨간색의 인상적인 선유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유교를 지나 첫 번째 교차로인 선유 1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제가 차를 주차한 곳은 네이버에서는 선유도 물량장 공영 주차장으로 검색이 되고 티맵에서는 선유교 공영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로 검색이 됩니다. 이곳에는 화장실도 있고 전기차 충전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주차장 한켠에 화장실이 보이고 있는데요. 화장실 오른쪽으로 데크가 있습니다. 이 데크를 따라서 트레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30m 정도 걸었는데요. 와, 감탄사뿐이다 못지않는 바다 풍경을 만났습니다. 소나무와 갯바위 사이로 데크가 놓여 있고요. 왼쪽에는 파란 하늘과 옥빛 바다가 드러나 있는데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트레킹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멋진 풍경을 봐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눈높이가 높아져서 오늘 트레킹을 하면서 이보다 더 멋진 풍경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을 할 것 같은데 큰 기대감을 안고서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소나무와 데크, 파란 하늘과 옥빛 바다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일품입니다. 일품. 주차장부터 시작된 220m 정도의 데크를 거의 다 걸었습니다. 앞쪽에 작은 어촌마을이 나타났는데요. 저도 이 어촌마을 이름이 궁금합니다. 마을 어르신께 이곳 마을 이름을 여쭤보았는데요. 이곳은 선유 3구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아침 9시고요. 제가 주차장을 출발한 시간은 8시 40분입니다. 마을을 지나 두 번째 해안데크를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GPS 웹은 램블러입니다. 램블러에는 지형도가 있어서 앞쪽에 펼쳐질 지형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해안데크의 길이는 좀 전보다 훨씬 더 길어 보이는데요. GPS 웹을 보면 길이가 600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제대로 세 개의 섬이 보이고 있는데 삼도 규범입니다. 오늘은 역광 때문에 카메라에 삼도 규범이 잘 담기지 않습니다. 출항을 나갔던 배가 고기를 가득 싣고서 돌아오는 형상을 닮아서 삼도 규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1597년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13일 정도 머물면서 장계를 썼던 곳이라서 장계터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삼도 규범을 구경하고 데크를 따라 해안 코너를 잠시 돌자 앞쪽에 전망대가 나타났는데요. 전망대 앞쪽으로 웅장하고 장엄한 바위 절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바위산은 선유봉입니다. 오늘 저 선유봉을 올라갈 생각입니다. 600m에 이르는 해안데크를 다 걸었고요. 옥돌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분산 스탬프 투어도 함께 이곳에 있고요. 이곳에서 선유봉까지는 0.5km라고 합니다. 화면 가운데에 보이는 펜션 뒤쪽으로 선유봉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시멘트 길을 따라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해안가를 따라 옥돌이 파도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있는 곳까지 왔고요. 옥돌 슈퍼 앞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노란색 간판으로 되어 있는 어부 민박집이 보이고요. 이곳에서 저는 왼쪽으로 좌회전하겠습니다. 어부 민박에서 100m 정도 진행했습니다. 양 갈래길을 만났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쪽 길에는 리본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풀베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풀에 다리가 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실 때는 긴 바지나 트레킹화를 신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옥돌슈퍼에서 300m, 5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화면 가운데 플래카드 보이시죠? 저는 저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에 안내판이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으로 가면 선유도 해수욕장이고, 화면 왼쪽으로 가면 도로를 따라 장자도까지 갈수 있습니다. 저는 도로 옆에 있는 산길을 따라 선유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유봉? 예전에 소개했던 곳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제 채널에서 두세 차례 정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곳에서 선유봉까지는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선유봉에는 세 곳의 풍경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풍경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선유 이 교차로에서 6분에서 7분 정도 올라온 지점이고요. 진행 방향 왼쪽에 옥돌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뒤편으로 삼도 규범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옥돌 해수욕장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선유도 해수욕장과 방주봉, 그리고 선유도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가 옥빛입니다. 옥빛. 정말로 멋진 바다 풍경이고요.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서 더 멋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운데 바이산은 대장도 대장봉입니다. 왼쪽의 섬은 장자도이고요. 두 번째 풍경 포인트, 선유봉에 도착했습니다. 선유봉 정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뭇가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선유봉 정상에서 10m 정도만 이동하면 정말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 풍경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에 서면 앞쪽으로 꺼꺼지른 수직절벽이 보이는데요. 정말로 멋진 수직절벽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지금 역광이라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침보다 오후에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풍경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선유봉 정상에서 선유 이 교차로 반대편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거리는 선유봉 정상에서 1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 길 상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공시설물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길입니다. 세 번째 뷰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 서면 앞쪽에 장자대교, 뒤에 빨간 장자 인도교와 그 뒤쪽으로 대장도의 대장봉이 보입니다. 대장봉에서 이곳을 바라보는 풍경도 좋은데, 이곳에서 대장봉을 바라보는 풍경도 정말로 좋습니다. 장자대교 끝자락에 장자도 선착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풍경 포인트를 구경하고 장자대교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선유봉 정상에서 세 번째 뷰 포인트로 오는 구간에도 길이 많이 미끄러웠는데요. 이곳에서 장자대교로 내려가는 길은 좀 전보다 더 길이 가파르고 미끄럽습니다. 일반 운동화보다 트레킹화를 신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발을 디딜 때 정말 조심해서 디디셔야만 합니다. 선유봉 정상에서 10분 정도 내려와서 장자대교를 만났습니다. 장자대교를 건너서 장자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와,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한국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고 있습니다. 구름이 예술입니다. 예술. 장자대교를 거의 다 건너왔습니다. 진행 방향 왼쪽을 보면
차량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고 선착장에 있는데 이곳이 장자도 선착장입니다.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반겨주는 장자 해전 교차로에 뿐이고요. 여기까지 왔으니 대장도 대장봉은 올라가야겠죠. 대장봉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회전 교차로로 가지 않고 굴다리를 통해서 장자도 공영 주차장으로 곧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주차장이 장자도 공영 주차장입니다. 대장도, 장자도를 여행하시려는 분은 이곳에 차를 주차하시면 됩니다. 주차장 옆 호떡 골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호떡을 사 먹는 가게가 지금 대기 줄이 상당히 길어요. 저는 대장봉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호떡을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도에서 대장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장자도에서 대장도까지는 200m 정도 되고요. 대장봉 밑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집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풍경은 어디서 보아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대장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해안 둘레길을 따라 대장봉까지 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가파른 계단을 따라 대장봉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장도 입구에서 식당과 펜션 단지를 지나면 대장봉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대장봉 입구에서 이곳까지는 140m 정도 됩니다. 대장봉 입구에서 대장봉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GPS 웹을 통해서 시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는 완만한 산길이라서 걷기 편합니다. 대장봉 입구에서 0.28km 왔는데요. 갑자기 앞에 가파른 데크 계단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는 이 힘든 데크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드디어 대장봉에 도착했습니다. 대장봉 입구에서 이곳까지 0.38km, 저는 17분 34초 소요되었습니다. 이곳에 서면 바로 밑에 장자도, 그 뒤로 선유봉이 보이게 되는데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대장봉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올 때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처음 출발했던 주차장으로 차량을 해소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는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호떡집에 대기줄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잠시 기다렸다가 호떡 하나를 샀습니다. 장자 인도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앙방향 뒤쪽으로 멋진 일몰이 생기면 일몰을 보면서 호떡을 먹을 생각이었는데 제 예상외로 멋진 일몰은 생기지 않았고요. 진앙방향 오른쪽에는 제가 오전에 걸었던 장자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장자 인도교를 건너면 선유도 수원지 주차장을 만나게 되고요. 이곳에서 200m 정도 걸으면 삼거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300m 정도 지나가면 선유 2 교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선유 2 교차로에서 도로를 따라 600m 정도 걸으면 선유 1 교차로를 만나게 되고요. 선유 1 교차로에서 제가 차를 주차한 곳까지는 200m 정도 됩니다. 제 차가 주차되어 있는 처음 출발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30분인데요. 많이 늦었습니다. 대장봉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한참 동안 감상하다가 내려왔는데 정말이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대장봉에서의 풍경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